메가드라이브 판 아람 전설 후로 원작과 다르게 연속기를 쓸 수 있는 게임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는데요. 여기서 딥스위치를 이용하면 말도 안 되는 콤보를 쓸 수 있게 됩니다. 타카라 로고에서 해당 커맨드를 빠르게 입력 후 테리의 음성이 들리면 딥스위치가 해금됩니다. 딥스위치는 옵션의 테스트 메뉴로 이동하면 볼 수 있는데요. 여기서 각 스위치를 1이나 0으로 변경하면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스위치를 1로 변경하면 상대방이 가드를 해도 긴급한에 비상각이 들어갑니다. 두 번째와 세 번째 스위치를 0으로 변경하면 공중에서 맞은 기술의 상승 중 누적과 하강 중 누적이 없어집니다. 다섯 번째 스위치를 1로 변경하면 모드 버튼과 특정 버튼을 함께 눌러서 초필살기를 쓸 수 있고 여섯 번째 스위치를 1로 변경하면 언제든지 초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덟 번째 스위치를 1로 변경하면 게임 중에 다양한 효과를 쓸 수 있는데요. 게임을 일시정지시키고 A버튼을 누른 채 일시정지를 풀면 캐릭터가 무적이 되며 B버튼, C버튼, B와 C버튼은 상대방의 공격 데미지를 줄일 수 있고 X와 Y버튼은 자신의 체력이 줄어들게 되며 Z버튼은 자신의 체력이 전부 회복하게 됩니다. 첫 번째, 딥스위치를 해금 후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B버튼과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누른 채 방향키를 조작하면 12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옵션의 컨트롤러 설정에서 포인트에 커서를 두고 B버튼을 누른 채 방향키를 왼쪽으로 눌러서 0으로 변경하면 VS 모드에서 승리 카운터가 99,999회로 변경됩니다. 세 번째, 컨티뉴 화면에서 방향키 위와 A, B 버튼을 누른 채 C 버튼을 누르면 크레딧의 숫자가 늘어납니다. 다섯 번째, 타카라 로고가 나올 때 해당 커맨드를 입력 후 크라우저 음성이 들리면 VS 모드나 서바이벌 모드에서 히든 캐릭터가 해금됩니다. 스토리 모드에서는 마이의 커서를 두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 방향키를 아래로 내리면 빌리가 해금되고 빌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나머지 3명의 캐릭터도 해금됩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케이!